곡설 오탁번 삼동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.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. 주민 여러분, 삿들고 해건 앞으로 모셔잉. 눈이 존나게 내려버렸단께.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간밤에 또 차가운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버렸다.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. 원매에 지랄나버렸소이. 어제 온 눈은 첫도아님께 싸게 싸게 나오쇼이. 웬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. 그날 밤 집집마다 모갓비 창지문에는 뒤물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.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! 소리쳤다. 우편함과 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.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 내렸다. 조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 대야를 내동댕이 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. 주민 여러분, 왔다 귀신이 콕하겄단께. 이제 우리 동네 몽땅 좆돼버렸쇼잉.